야, 전입! 야, 전입, 전입, 전입! 안녕하십니까. 랑컵 함스텝 양성호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아침 시간에 저희가 보여드리지 않았더니 플러깅을 시도를 할 건데, 피딩 타임이 짧습니다. 배가 일찍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완전 새벽인데, 배가 일찍 들어오기 때문에 빨리 낚시를 해서 피딩 타임을 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낚시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플러그가 아무래도 처음, 초반 피딩 타임에 이제 떠다니는 활성도 높은 고기를 놀이에게 가장 적합하고 그 다음에 지깅으로 전환을 해서 낚시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래 시간이 많으면 순서가 플러깅, 지깅, 쇼슬로 이렇게 내려가면은 아주 좋은 순서가 될 수 있는데, 오늘은 일단 플러그를 활용을 해서 여기서 낚시를 진행할 겁니다. 이 포인트 자체는 수심이 굉장히 얕은 포인트고 본류대가 좀 강하게 흘러주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자, 플러그는 우선 230mm짜리 큰 플러그를 사용을 할 거고, 낚싯대는 가장 헤비한 채비를 사용을 해서 대물까지 한번 대비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가자. 자, 오늘 바다 상황은 많이 거칩니다. 바다가 이제 파도가 올라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 주고, 자, 드랙 체크 한번 해주고, 조금 타이트하게 드랙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사는 6호지만 라팔라 131 합사라고 조금 얇게 나온 6호 합사인데, 이걸로 시작을 하고, 쇼크리더는 140파운드 그대로 체결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두운데 지금 플러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큰 게 물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통 대물이 이 시간에 많이 덤비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낚시를 시도할 거고, 여기가 원래는 들물이 포인트인 자리지만, 자, 저로 이동하겠습니다. 들물이 포인트인 자리지만 이제 날짜를 맞출 수가 없어서 일단 썰물, 거의 끝썰입니다. 물이 지금 끝썰로 지금 가고 있는데, 막바지 썰물을 노려보기 위해서 낚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조금 더 밝아지면은 아마 한 번에 기회는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아무래도 아침 피딩 타임 시간이기 때문에 기회가 없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깅이 됐든 이제 플러깅이 되든 시도를 해보고, 자, 배가 한 7시쯤에 오기 때문에 그 전까지 열심히 한번 낚시를 이어가 봐야 됩니다. 자, 절로도 한번 던져봐요. 옆쪽에 브레이크 라인에서 올라오는 고기도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펜슬이 잘 안 보입니다. 완전 붙여보자.
물결이 되게 자잘자잘합니다. 이럴 때 펜슬이 많이 통통 튀면서 오니까 확실하게 다이빙 액션을 넣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 날라갔는데. 히터. 자, 와. 자, 갑자기 나타나서 울었습니다. 여봐 싫어. 펌핑 빨리 해야 됩니다. 여로 달립니다 지금. 사이즈가 완전 큰 건 아닌데. 전입! 야, 전입! 야, 동작 찍어라, 전입이요. 아, 들어가, 켜. 전입이라. 제발. 아, 찍어줘, 저거. 전입 찍어줘. 와, 힘 너무 세다. 일단 살리겠습니다. 자! 아, 됐다. 자, 인생 두 번째 자리입니다, 이거. 아. 와. 그래, 힘 안 써 이상하더라. 와, 저리 미쳐버리겠다, 진짜 이거. 와. 와, 인생 두 번째 절임입니다. 우와, 사이즈가 엄청 좋네. 찍히면? 사진 찍자. 어떻게 운 좋게 절임을 잡았습니다. 아, 이게 지금 제가 공식적으로는 두 번째 절임인데 저번에 사이즈가 120, 이번에 사이즈 122가 나오는데 최고는 비슷합니다. 한 20kg쯤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절임이 생각보다 많이 무겁습니다. 절임 여기 보관해 놨는데 운이 너무 좋았습니다. 원래는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저희가 수요일쯤에 왔을 때 부실이 좀 잡았을 때 해질녘에 절입이 한번 쫓아왔었습니다. 이게 믿거나 말거나인데 믿을 사람만 믿으시면 되는데 절입이 눈앞에서 뛰어서 먹는 모습을 봤고 그러다가
바이트는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쳐서 올라와 버리니까 이렇게 놓치고 말았는데. 자, 그다음 그제 아침에도 바이트가 한번 있었는데 그게 저립인지 부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먼바다로 치고 달리는 거 봐서는 조금 이상하다고 느끼긴 했습니다. 확실하지 않았고. 그리고 오늘 아침 아까도 그때 아침과 비슷하게 이렇게 한 번에 쳐서 달리는 바이트를 받았는데 확실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쇼크도 아침 다시 메고 드랙 세팅도 적당히 해놓고 땡기다 보니까 이제 앞에서 딱 그때 19년도에 봤던 그 실루엣이 익숙하게 딱 보여서 저립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 순간 드랙을 좀 풀고, 왜냐면 저립은 처박는 고리가 아니기 때문에 차고 나갈 수 있게 주고 바로 랜딩을 안전하게 완벽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 전설의 물고기를 잡았고 예, 공식적으로는 제가 최초입니다. 최초에서 두 마리 잡은 거는. 근데 이게 이 필드 자체가 한두 마리가 있다는 필드가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도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열정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시면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밤에 이렇게 텐트 치고 자면서 아침에 낚시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전설의 물고기를 잡으면서 역시 낚시 이제 역사계 또 한 획을 그을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아, 다음에는 이거 말고 뭐 또 최고봉이 있겠습니까? 이제 부실이 좀 큰 사이즈로 해서 지깅이나 쇼슬로 이런 쪽으로 모습을 또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